또 이게 준비한 건 이거 푸아그라예요. 아, 진짜 네. 푸아그라. 푸아그라인데 지방간이죠? 아니 셰프님이 지난 시즌에는 랍스터, 해초, 네. 해산 내장 소스로 만든 고대미 네. 리조트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. 이번에도 뭐 역시나 식재료는 지금 아끼지 않고 팍팍 쓰시는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집에 다 있는 거예요. 아 있는 거예요? 그 집은 아니, 도대체 찾아보시면은... 어떤 집인지 나 너무 가보고 싶다. 아니, 찾아보시면 어딘가 있죠. 파그라도 네, 오늘 팬에도 안 지지고 토치로만 익혀가지고 나 안에다 넣을 거예요. 왜냐면 어차피 파이 안에 감싸지면서 그 온도에 익거든요. 파그라는 약 한 60도에서 20분만 올라가도 다 익고요. 그 전에 안 돼도 다 익어요. 파그라는 조리하기 어렵죠. 왜냐면 저게 거의 지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오래 익힌다거나 웰던처럼 이렇게 바싹 익히면 기름이 다 빠져서 네네. 먹을 게 없어요. 향도 다 날라가고. 치즈 잠깐만 보시겠어요? 네. 자, 요만큼 한번 쓸어 드셔보세요. 어 뭐야? 네. 어 뭐야? 네. 건드니까 그냥 확. 아 이거는 왜냐면 기름이라서 사실 열이 계속 가하면은 기름이 다 빠져나와요. 푸아그라 이렇게 쩝쩝 소리 나는 음식이 아니야 이게. 이게 원래 넣으면은. 창 녹아 이거 뭐 아니죠? 그 되게 향이 진하고 입에 회 착 감기잖아요. 맛있는데요 이거? 아~ 닭볶음탕에 네. 있는 감보다는 확실히 맛있네요. 아 이게 닭한마리 값이야. 셰프 드래프트 가이드 올리브 쇼 화요일 밤 9시 놀러 오세요.